이 땅속에 묻힌 것은 소나 돼지가 아니고 오리나 닭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의 농심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땅에 묻혀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홍익대에서 170명의 집단해고 당한 이런 일같이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대량 집단해고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 싸움이 우리의 승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우리의 일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3년 전에 경제를 살리겠다, 부자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살린 것은 경제가 아니고 우리 서민들이 아니고 부자와 재벌을 살리고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을 살렸습니다. 민생의 문제들의 원인은 구조적인 원인을 갖고 있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내놓는 대책이라고는 빚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기업들 겁주고 쥐어짜서 물가 관리하겠다.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이는 그런 대책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외세와 재벌과 조중동에게는 천당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진보 세력 대통합하고 범야권 실현하고 온 국민과 함께 MB를 심판하고야 말겠습니다. 2월 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MB 한나라당 3년 폭정 심판 민생 살리기 국민대회를 합법적이고 평화적이며 대규모로 개최하여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를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에게 보내고자 한다. 또한 오늘부터 집중 국민 행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MB 한나라당 3년 폭정을 알려내고 국민적 분노와 행동을 모아나갈 것이다. 고생하셨다. 23년 고생하셨다. 한나라당 고생하셨다. 한나라당 민주당 따라왔다. MB도 불러봐라.